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. 한 포털 사이트에서 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내 나이 때 엄마를 만나면 해주고 싶은 말 3위는 일찌감치 비트코인에 투자하라. 2위는 가족에게 헌신하지 말고 엄마 인생 살아가 뽑혔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딸들이 엄마에게 해주고 싶은 말 1위는 무엇일까요? 정답! 왜 저래? 1위? 왜 저래? 왔어 오늘 왔어. 왔어. 야, 저 정도면 야, 오늘 쭉, 쭉쭉 가보자. 쭉쭉.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 나도. 응. 슬픈 거 아니야? 응? 결혼하지 마. 나도 그 생각했네. 너무 아닌 것 같지? 본인이 없을 텐데? 그러니까 없어도 되니까 결혼하지 마. 왜냐면 이제 우리 때는 엄마들이 굉장히 희생을 했다고. 그러니까. 진짜 너무 철저하게 희생을 해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난 저 나이 때 결혼을 어떻게 했을까? 저 나이 어떻게 했을까? 딸이니까 느끼는 걸 거야 지금. 나는 못했을 것 같아.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. 야 생방 가자 수가. 생방으로 그래? 가자 빨리 해봐. 엄마 결혼하지 마! 엄마 결혼하지 마! 어? 진짜? 반 정답입니다. 어? 반 정답입니다. 어? 야 오늘 왜 이래? 수가 아, 누나 초, 아빠랑 결혼하지 마! 어? 수가. 아빠랑 엄마 다른 남자 만나? 어. 아빠랑 왜 결혼했어? 그 아빠랑 왜 결혼했어? 결혼하지 마. 근데 아빠랑 결혼하지 마. 그렇지. 다른 사람 몰라도 아빠랑은 결혼하지 마. 혼돌아 반 가라. 아빠? 정답입니다. 아빠 추가, 아빠 추가. 정답입니다. 아빠 추가, 아빠 추가. 아빠 추가, 아빠 추가. 생방 갈 수 있겠는데 지금.